지난주, 지지난주 1년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년선 정말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은 장기 심리선이다. 장기간의 기준선이다. 그 다음에 60선이 또 왜 중요하냐? 요것은 수급선이다. 지난번에도 요거 두 개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한다면은 두 선만으로도 충분히 차트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특성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아볼 특성은 주가의 지지 반등이 아니라 1년선과 60선 간의 지지 반등 이탈을 볼 거예요. 자, 1년선을 누구는 200일, 누구는 뭐 220일, 누구는 224일, 누구는 240일 쓰는데 상관없다. 자, 요거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평선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220선이거든요. 자, 여기서 201선, 그 다음에 210선, 그 다음에 뭐 224일선도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230선, 240선. 자, 240에서 200. 작게 쓰는 분, 크게 쓰는 분, 그 안에 중간 중간 이렇게 쌓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200과 240 사이에 220이 중앙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자, 200선이 좀 더 위에, 240선이 좀 더 아래에, 그 사이에 도 이거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야, 이 평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딱 이 부분에서 맞고 반등, 이 부분에서 맞고 저항 이것을 보려는 게 아니라 이 장기간의 심리선 근방의 주가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5일선에서의 4일선, 3일선 이것은 하루 이틀 차이가 크겠지만 20일선에서 17일, 18일과의 하루 이틀 차이는 크겠지만 이 장기 1년에서 이 하루 이틀, 10일 정도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다. 그냥 그 대략적인 장기 심리 위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싹 모일 때도 있고 살짝 펴질 때도 있고 여기는 좀 더 많이 퍼져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200일 쓰든 210일 쓰든 220일 쓰든 224일 쓰든 230, 240일 쓰든 내가 표시된 이평선 이 근방이 지금 장기적으로 중요한 심리선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평선이라는 것은 그냥 중간 220을 쓰고 나머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이 1년선과 함께 계속 봤던 60선을 지우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60선을 왜 같이 보느냐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과거로 좀 이렇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1년선.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장기 평선이니까 얘는 천천히 올라오겠죠. 그 안에 5일 동평균선 요렇게 이 사이를 빨리빨리 왔다 할 거고 20일선은 그 아래로 요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 60일선은 대략적으로 요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이제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는데 어떤 종목은 다시 이 1년선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1년선을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1년선이라는 것이 장기간의 심리, 장기적인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면 크게도 가지만 다시 이탈하면 크게 내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장기 평선까지 다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반등과 시세 주는 것을 결정짓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1년선이다. 자, 이 평선, 자, 주가와 이 평선이 맞아지는 위치까지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급락을 해줬네요, 그죠?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 그러면은 60선 아직 여기 위에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하락 다음에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다, 그죠? 첫 번째 반등이 이렇게 나올지 뭐 이렇게까지 나올지 그것을 지켜봐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 급락을 했을 때 이 반등의 폭이 중요한데요. 이 1년선을 깰 정도로 급락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뒤따라 오던 60일 평균선이 내려가다가 급등을 해주면은 어느 순간 내려가던 것이 멈추겠죠, 그죠? 자,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1년선과 60선 수급선을 함께 보면은 이 종목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 조정의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해줬네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상승 다음에 조정 다음에 상승을 예측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여기든 뭐 좀 더 진행돼서 뭐 이런 데든 또 한번 이탈을 하고 또 급락이 나오고 여기 이 평선이 매우 많거나 이 평선이 없거나 이 평선이 있어도 읽을 줄 모른다면 흐름을 읽을 줄 모른다면은 매매 포인트를 잡기가 힘들 거예요. 1년선을 아래 두고 많이 상승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 지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이 평선을 읽을 수 없다면은 1년선과 60선의 상관관계를 읽을 수 없다면은 자 여기서 60선 수급선을 추가를 해볼 건데 그럼 여기까지 모습만 보고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60선 이렇게 올라올 거고 당연히 20선은 여기 있겠죠, 그죠? 급락을 했으니까 20선 이렇게 내려가고 60선은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죠? 60선이 그 다음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급등을 해줬으니까 내려가던 이 추세가 약간은 둔화가 됐겠죠, 그죠? 둔화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하락을 했을 때 이때 60선의 모양을 봐야 된다. 이 60선의 위치도 봐야 된다. 그러면은 장기 상승 다음에 장기 하락 다음에 장기선 맞고 재반등 가능 여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60선을 추가를 할게요. 예상과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자, 20선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60선이 뒤따라 올라가고 20선 이렇게 내려갔겠죠, 먼저? 그 다음에 60선 따라서 내려가다가 급락했으니까 평균 가격이 계속 내려 낮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상승을 해주니까 내려가던 것이 어느 순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1년선을 데드크로스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가다가 둔화가 되고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정확하게는 약간의 우상향도 보여주죠, 그죠? 이 평선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1년 장기 심리를 돌파를 하고 장기간에 상승을 했다가 1차 상승 다음에 시세 조정을 받는데 장기 추세를 깨지 않고 여기서 하락을 멈춘 거예요, 그죠? 얘들은 계속 움직이지만 평균 가격은 얘인 거예요, 얘. 주가는 급등을 했지만 주가는 이걸 깨고 내려갔지만 이 종목의 진짜 주가, 이 종목의 진짜 수급, 이 종목의 진짜 평균 가격은 데드크로스 하지 않고 1년선 제일 강한 심리를 지켜내주고 있다. 자, 상승 다음에 이 평선으로 봐도 지금 이 위치가 가장 싼 지점, 주가를 봐도 지금 가장 싼 지점이에요.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재상승으로 간다면은 이 근방이 다시 상승한 다음에 가장 싼 지점이 될 것이다. 대략적으로 요런 근방, 살짝 위도 좋고 그 아래도 좋고 반대로 여기서 주가가 더 급락이 나와가지고 1년선을 수급선이 데드크로스 깨고 내려간다면 얘는 나락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다시 이곳을 지켜내주는 상황에서 이것을 위협을 줬다가 다시 쌍바닥, 그 다음에 뭐 역해된 숄더, 고점대 돌파하는 지점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이 부분이 가장 싼 지점이 될 거예요. 좀 진행을 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쌍바닥 고점 돌파를 해주고 1년선 60선 다 돌파를 해주고 다시 상승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자 60 수급선과 1년 장기 심리선을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이 부분에서 뭐 사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살 수 있는 근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지저항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죠? 지지저항도 플러스하면 당연히 좋고 자, 거기서 플러스 수급과 장기 심리선의 상관관계를 읽을 수 있다면 이 벌어진 이 평선을 좁히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이렇게 하락을 해줘야 벌어진 에너지를 다시 응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응축을 하러 빨리 내려갈 것이고 근데 이렇게 내려가던 수급에서 요것을 돌파하는 상승 급등이 나오면서 내려가던 수급을 돌려세웠다. 요것 때문에 내려가던 것이 멈춘 거죠, 그죠? 자, 이것과 다른 모습을 보면은 좀 전의 내용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핫했던 에코프로예요. 단기간 우상향 수급이 쭉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그죠? 그러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60선은 세 달의 평균이니까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그죠? 자, 주가가 1년선을 깨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 수급이 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 전에 예시를 봤을 때 여기서 급등이 나와서 다시 60선을 돌파를 해주고 그러면 내려오던 60선이 다시 브레이크 걸리면서 1년선 위에서 다시 머물러주고 그런 상태면은 이 주가가 다시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다. 계속해서 싼 부분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일평선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내려오던 것을 기술적 반등 한 번은 올 건데 이 기술적 반등이 약해가지고 이것을 돌려세울 수가 없다. 이 6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내려오던 추세를 돌려 세울 수가 없겠죠, 그죠?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60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죠, 그죠? 자, 이 정도 가지고는 장기 수급을 돌려 세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계속해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크게 한번 나오든지 그렇게 해줘야 이것을 돌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들어온 게 없네요, 그죠? 그러다가 주가가 1년선 깨는 것은 둘째치고 더 중요한 것은 얘가 얘를 깨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위에서 멈춰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멈춰질 것 같지 않죠, 그죠?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크게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진행을 보면은 자 그대로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대로 지금 장기적으로 역별로 들어간 상태죠, 그죠? 자, 유한양을 다시 보면은
급락을 했지만 강하게 60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내려오던 것을 멈추는 여기 1년 선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까 여기서 주가를 깨든 말든 다시 반등을 해주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내려오다 계속 반등이 나왔지만 강하지 못하니까 이 내려오던 수급을 멈추지를 못한다. 수급이 계속 빠지고 있다. 데드크로스 다음에 계속해서 역별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보분들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건데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이 이평선에 대해서 느낀 바가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주가와는 별개로 이평선의 흐름으로 지지 반등이냐 이탈이냐를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다. 차트를 볼 때 엄청나게 큰 힌트를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깬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평선이 중요한 건가 봐야 되고 그 전에 수급이 들어오려면 강하게 돌파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1년선과 60선의 지지 반등 이탈 여부를 참고를 해보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보면 뭐 네오팜 요 정도 보면은 벌어져 있다가 1년선을 깨고 내려갔지만 얘가 얘를 깬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을 깨더라도 완전히 죽었다 말할 수 없다. 빠르게 들어오면서 올라가면서 다시 지지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죠? 자, 장기 상승하고 난 다음에 급락이 났지만은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가도 수급이 장리 심리를 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죽었다 말할 수 없다. 빠르게 돌려 나가니까 이평선 내려오다가 멈춰버리고 그대로 다시 돌려 세워버리죠. 그죠? 자, 이 종목은 장기로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고 크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얘는 주가는 올라갔어도 얘가 수급이 빠지면서 그대로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